에서드가 하만을 이제 자기의 잔치에 청하는 장면이 5장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뭐 이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가 그려놔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충분히 이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극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자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귀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만진지라. 자 제가 우리 제목에 여기 이렇게 여기 아마 요게 금귤인데 누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제 왕의 위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1절에 보면요. 1절도 이렇게 이잖아요. 벌써 왕의 위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은편에 예복을 입고 누구야 하죠. 이제 왕후는 외복을 입었죠.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앞에 와서디는 어떻게 왕이 불렀는데도 안 갔죠. 안 갔고 이제 에서드는 왕이 안 불렀는데도 갔어요. 갔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 법도가 이상한 법도인데 자 그 다음에 3절에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하니 자 이제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 꼬자 나라의 절반을 준다 했는데 부탁이 파티에 오십시오 이게 이제 부탁이었어요. 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 이거 지금 이제 또 이제 그 잔치에서 네가 아직 내 소원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또 소원 이야기해라 그 말입니다. 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자, 예.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있는데 두 번째 사실 소원이 이게 무슨 소원이냐 파티에 오라는 게 소원이냐 뭘 달라고 하든지 소위 말해서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세례요한은 똑같이 네. 이름 뭐예요 지금 헤로디안 헤로디아 춤을 추니까 나라 절반 주겠다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헤로디아가 뭘 했어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죠. 목을 달라 했어요. 그 목이 베어졌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날 하만이 네. 마음이 즐거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 아내 이름까지 다 나오는 세레스 네. 예. 자기의 네.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로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뭐든지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잔뜩 그냥 허세가 끼었어요. 지가 한 이 모든 게 다 잘 된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잘 될 때는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지금 뭐예요? 지금 니사 노래 네.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네. 이제 풀을 던졌잖아요. 네.
던졌는데 지금 11달 지나서 아달월에 이제 죽이기로 돼 있는데 이 중간에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한장한장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또 다음 6장에서 만나겠습니다.